김대중 전남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K-에듀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2030 교실을 구축해 전남 교육에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2년을 지역과 협력한 공생의 교육 생태계 구축에 매진한 기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침 간편식 제공과 학생 교육 수당 지급,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공 개최, 교육발전특구 7곳 지정이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 지역사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리 전남을 바꾸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주민직선 4기 후반기의 핵심 과제로 2030 교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 교실은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학습이 가능하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내년부터 AI 교실과 지능형 과학실 등이 통합된 학습 공간입니다. 내년 9월 도입될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질문이 배움으로 이어지는 학생 주도형 키움 수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한편 학교 예산 확대를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학교 감사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기본 운영비 확대와 학급 운영비 연차별 증액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위기, 교육 격차 문제를 공생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소멸 대책으로 학생 교육 수당을 지자체와 연계해 내년부터 22개 시군 전 지역에 월 10만 원씩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 수 감소와 작은 학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작은 학교가 K-에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